근데 BJ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직업인 게, 신의 직장인 게뭔줄 아세요? 해명하라고 뭘 해명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슬픈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웃픈 얘기? 지금 이 아프리카의 폭풍의 핵 속에서 혼자서 꾸역꾸역 방송하고 있는 노래하는 코트예요. 저는 33살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지인이라는 게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동생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그저 매니저와 둘이서 단둘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친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엄마랑도 별로 안 친해요. 정말 고독합니다. 정말 고독해요. 오죽하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엄마를 엄마 얼굴을 한세번 정도 보겠어요, 한 달에? 싫어해요. 전 밖에 안 나가요. 나 윤태훈이는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미용실 같이 꼭 나가야 하는, 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때는 나가죠. 농 간장게밥님 10개, 강제클린 BJ. 밖에 나가면 풍경이 달라져 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없던 편의점이 생겨 있고, 없던 식당이 생겨 있고, 이젠 익숙해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싸지만,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전 자의적 아싸예요. 아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재밌겠다. 타의적 아싸와 자의적 아싸가 있어요. 타의적 아싸는 환경이 나를 스스로 혼자서 놔두게 하는 그런 코트 걸 크로사님 보고, 10개. 타의적 아싸라고 해요. 예. 환경이 나를 스스로 혼자 홀로 서게 할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주는, 가만히 있어도 혼자가 되는. 하지만 전 자의적 아싸예요. 잠도 많이 못 자고 자한자네님 요즘 10개.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슬프다 야옹. 좀, 네, 여기저기 좀 시끄러운데 그냥 조용히 컨텐츠 하고 뭔가 남한테 피안 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약간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도 사건 사고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뭐가 없으니까요. 예, 뭐라도 있으면은 좋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BJ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직업인 게, 신의 직장인 게뭔줄 아세요? 저도 이걸 하고 있지만은 웬만한 잘못 가지고서는 크게 이미지 흠집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굉장히 이미지 좋게 방송하시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집에서 정말 마약, 마리화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돈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크게 적이 없다라는 거지, 방송적으로. 뉴스에 나와도 금방 뭐 저기 하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그런 걸까? 도의적인 책임은 질 필요가 1도 없는 신의 직장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걸로는 윤대장님 흠집 10개. 안 가요.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아니면은, 예.